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5일 자유한국당이 당직자 및 보좌관들과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4월 동물국회건으로 직원들에게 소환장이 날아와 직원들이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올 게 왔네요. 동물국회 당시에도 자한당 직원들은 나중에 몸빵한 우리들만 수사받고 재판받고 빨간줄 생기는 건 아닌지 가족들은 매일같이 걱정한다고 하셨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정당한 저항이었다며 지도부를 믿고 출석하지 말라고 했다는데요. 직원들은 비공개 회의 후에도 기존에 파악했던 보좌진 외에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당이 뒤숭숭한 가운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나 떨어졌다네요. 닭발도 하고 간식도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니 자한당은 정말 미치고 팔짝들 놀리시겠어요.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자한당은 없어져야 할 당이기 때문이다, 토착애고 자한당의 정체가 뽀록났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제게 자한당의 지지율을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끌어올릴 계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대망의 총사퇴입니다. 나경원은 총사퇴한 후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가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아시는 김에 아들 출생 증명서도 꼭 잊지 말고 챙겨가세요. 아, 나경원 의원님, 26일에도 또 고발당하신 거 아시죠? 보니까 이 자녀분이 2013년도 2학기부터 2015년도 2학기까지 8번에 걸쳐 성적이 수정되셨다고 하던데 빼지 마시고 당당히 조사 받으세요. 검찰분들은 지금 조국 수사하는데 온 힘을 쏟느랴 바쁘신 것 같은데 검사 몇 명만 빼서 나경원과 자유한국당 좀 수사하시죠. 오늘 황당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